주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별명 별명 엄마. 안녕. 오늘은 21일 수요일이고 션이 월급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사고 싶은 화장품도 왕창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쉬고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요. 오늘 비 왔는데 오늘 아침에 월급날인데 월급 느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월급이 다 스쳐 지나가시나요? 저는 월급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잘 월급날인지 그냥 평범한 평일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나름 기분을 내려고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탕진잼? 그런 거 했었는데 역시 사는 것도 기분이 좋긴 한데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에게 주는 또 치팅데이. 저 오늘 진짜 오늘까지만 치팅데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털어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머릿고기도 사오고 육개장. 전 육개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육개장 먹을 거고 다음에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를 자주 보는데 니지님이 이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김치 빠질 수 없죠. 김치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니지님이 왕창 사서 맨날 브이로그에서 먹으시는 거 요렇게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야식엔 라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야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1순위는 엽기 떡볶이고 2순위가 라면, 그리고 3순위가 매운 거? 뭐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국물 있는 그런 좀 아재인 맛이어가지고 국밥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트륨 맛! 이거 옛날에 많이 이렇게 해먹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종이컵 만들어서 먹는 거. 갑자기 옛날 감성대로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좀 라면 좀 꼬들꼬들하게 익은 거 좋아해서 지금이 최상의 꼬들함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말. 편육도 먹어볼게요. 편육은 이상하게 밖에서 식당 같은 데서는 잘 안 사먹는데 편의점 거는 가끔 정말 땡길 때가 있어요. 뭔가
족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오도독거리는 뼈, 오돌뼈 같은 그런 식감을 또 느끼고 싶으면서 뭔가 콜라겐이 많을 것 같은? 그래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 같이 먹는데 은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라면이 제일 맛있어. 라면은 진짜 사랑입니다. 이 아들야들아 보이나? 클리어. 제가 오늘 인블리 매장에 가서 핫하다는 인블리 화장품들을 다 사와봤어요. 오늘 월급날이어가지고 이런 게 탕진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출근할 때 쓰는 화장품은 다 인블리 화장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써보고 후기도 남겨드릴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잘 나왔어. 만족, 만족.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후딱 먹어서 한 개 샀으면 아쉬웠을 맛이에요. 다행히 저는 혹시 몰라서 너무 맛있을까봐 짜잔 두 개를 더 쟁여왔는데 왠지 이 두 개 마저도 이따 순삭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혹시나 이렇게 속상하신 일 있으면 어떻게 푸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먹는 걸로 풀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지나가면 그런 건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살이 쪄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혼자 아, 내가 살이 쪄서 사랑을 못 받겠구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먹되, 운동은 꼭 하자, 이렇게 변해서 살고는 있는데, 진짜 가끔 오늘처럼 이렇게 속상한 날이나 서운한 날에는, 이렇게 한 번씩은 먹고 싶었던 거? 먹어주거든요.
screaming for attention. Any little thing to numb this hell. Oh, every now and then I like to get me some, to get me some. Oh, even though it's just a phase. 우리 과학은 안 해, 나만 여러분, 제 친구가 이렇게 욕을 하진 않아요. 네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뮤지컬 끝나고 조개탕에 소주 한잔 하러 갈 거예요. 비풍초 조개탕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러 갈게요. 짜잔! 비풍초에 왔어요. 조개탕을 먹어볼게요. 반찬으로 소세지랑 껀데기, 메추리알, 그리고 옥수수콘, 그리고 계란찜이 나와요. 왜? 우리도 맛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방울토마토도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야, 왜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나도 너무 좋아서. 2차 갈 거야. 아,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좀 센캠 나오네. 아, 근데 원래 손톱은 안 되는데. 숟가락으로 얘들, 애들한테 배워가지고 숟가락으로 언니 조심하게 따야 돼. 받아줄게. 소주 갈리는 거. 소주. 아이스 은비에 소주 잔에 맥주 마시기. 향이 또 따릅니다. 또 똘똘똘. 역시 소주죠. 우리의 현이처럼 자전할까?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너스 도착했어요. 마트 장 보러 갈 거예요. 먹을 음식은 와사비 앤고의 육회컵밥이랑 연어초밥, 그리고 요거는 미소장국이에요. 이렇게 먹을게요. 보이시나요?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딱이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 앵고 맛있다. 수원에는 와사비 앵고가 두 개 있거든요. 수원역에도 있고 은계동에도 있는데 저는 수원역점에서 샀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단무지. 소장을 넣기 전에는 뭔가 좀 참기름 맛도 있고 하니까 참기름 맛 때문에 좀 고소하고 좀 담백하다? 이 정도라면 초장을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고소 새콤달콤 이 정도. 얘는 합격.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단무지. 맛있어. 이제 초밥을 먹어볼게요. 연어초밥.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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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초밥.
이거 뭔 맛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인데 밥에 식초간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연어 맛보다는 밥에 그 식초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마카롱을 선물로 사줬어요. 여기는 평택에 있는 오늘도 꿀잠? 오늘도 꿀잠 마카롱집인데 오픈이 11시고 8시래요. 근데 제가 진짜 마카롱을 너무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먹고서는 진짜 놀래서 꼭꼭 먹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드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소개를 진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는 외계인. 근데 보이세요? 다른 마카롱집이랑 다르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봐봐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코크가 진짜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이게 바닐라. 좀 이렇게 코크가 깨졌는데 이게 바닐라예요. 이게 바닐라고 이게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그리고 이게 리얼 말차. 말차 이거 봐요. 폼 봐봐. 이게 원래 여기에 더 있었거든요. 소금 바닐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마카롱도 있었는데 제 입에 갖고 오는 길에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영상을 찍을 때까지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흡입하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먹고 싶었던 말차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말차인데 맛있어. 진짜 진정한 말차야. 정말 잡혀라.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의 이시안 여기까지.